침해 환자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다는데요. 좀 더 심화 과정으로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현장 근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장기환 3등급을 5등급 체계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치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기환 급여를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확대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어렵다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공단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또 향상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경제활동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안 해봤던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 하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 급여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데요.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각 급여별로 최대 85%까지 공단에서 지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와 같은 장기 요양 급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 먼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경우 65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기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대리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수칙도 있습니다. 산책과 독서, 균형 잡힌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잦은 음주와 흡연, 뇌 손상은 치매를 앞당기는 만큼 조심해야겠죠. 건강검진과 치매 검사를 통해 미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